시참해가지고 저번에 빈스랑 레드님 하시는 거 보고 나도 너무 해보고 싶은 거임. 내가 몇 명까지 상대할 수 있나. 자, 자기가 랭크 SS보다 낮다. 다 들어와 보세요. 한 명부터 바로 시작을 할게요. 세 명까지는 그래도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네, 시작부터 퍼클루프로. 아이고, 바로 끝나버렸어. 자, 이제 두 명 한번 상대해 보겠습니다. 자, 두 명 포커스 펜실 쳐주셔야 돼요. 아, 뭐 이런 해법이 나와. 이 사람들아, 빌드 쓰지 마, 이 사람들아. 어? 뭐 하는 거야? 빌드 쓰지 마. 어, 이거. 어, 일단은 상대들 다 죽어가고 있죠. 아, 그래도 이게 APM 50이 두 명이 모이면은 APM 100이거든요? 그렇기 때문에, 아이고야. 아, 이거 S가 없어서 빠르게 커버가 안 되네. 일단 죽기 직전인 상대에 먼저 또 공격을 계속 보낼게요. 한 명 남은 거면 뭐 쉽게 이기겠죠. 좋아, 공격도 이렇게 보내주고 테트리스 만들어서 테트리스까지 보내줄게요. 힙스핀 미니까지 알뜰하게 보내주고 STSD 만들어주서 만들어서 아이고, 티스핀 두 번 보낼라 했는데 지지. 자, 두 명도 이겼고요. 자, 바로 세 명. 좋아요. 어, 3 타겟팅 유 뜨네요. 야, 시작부터 미스 드랍으로 시작했는데. 예, 일단 확실히 빌드 금지를 거니까 사람들 공격력이 많이 약해진 것 같은 느낌이네요. 그래도 이게 머리수 무시 못하거든. 어, 아파. 아, 야, 왜 죽었어? 안 돼. 자, 1코 더 주세요, 여러분들. 아, 3 타겟팅 유 제대로 뜨고 있죠. 나이스. 자, 이 사람아, PCO 쓰지 마. 뭐 하는 거야, PCO를 지금, 어? PCO를 쓰고 있어, 어? 자, 공격도 만들어주고요. 자, 망했고요. 자, 1코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잠깐, 여기서 죽으면 진짜 아니야. 여기서 죽는 거 진짜 아님. 아, 설마 3명을 못 이긴다고? 근데 빈스는 막 10명도 이기더만. 찐막. 자, 진짜 마지막. 자, 3명 이길 수 있을지. 이게 진짜 10명만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였네, 이거. 어, 진짜 어렵다 이거. 이 빈스는 대체 10명 어떻게 상대한 거냐? 이 사람들아, 아파. 어, 이게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. 어, APM 30이 10명 모이면 APM 300이거든요 아, 야, 이거 안 될 것 같은데? 자,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가비지 캡을 1로 하고 해봅시다. 진짜 마지막으로. 이것까지 지면은 진짜 내가 그냥 이것까지 지면은 아, 1코 하나만 더 줘 진짜. 지금 지면 영상 분량 망해. 지금 끝나면. 야, 안 돼. 야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이거는 진짜 미스드라 매바지 진짜. 와, 야, 이거 진짜 어려운데 어떻게 했냐? 사람들 막 어, 그 9명 상대로도 이기고 10명 상대로도 이기고 이러길래 난 이거 쉬운 줄 알았어. 와, 진짜 어렵구나 이거. 아, 또 미스했는데? 또 실수했는데? 그래도 또 깎아 아, 내려가고. 지금 어떤 사람 트리니티 만들고 난리 났죠 지금. 1코가 점점 늘어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.
막 3분짜리 영상이야 이거. 그 지면은 아까 그대로 끝났으면 진짜 3분짜리 영상 될 뻔했어요. 그래도 공격 계속해서 보내고 있고, 그나마 가비지 케이블 걸어서 그나마 살만해진 것 같아. 사실 가비지 케이블 거는 게 진짜 치사한 게 뭐냐면은 깎기를 잘 못하시잖아요. 이제 낮은 랭크 플레이어분들은 그거 노리고 킨 거거든요. 그러니까 진짜 치사한 짓을 한 거긴 해. 가비지 케이블 건든 거는. 근데 이거라도 안 하면 세 명도 못 이기겠어. 빈스는 대체 어떻게 한 거야 그거를? 진짜 다른 세계라는 게 여러분들 느껴지지 않나요? 지금 U랭크 플레이어인 저도 3명 이기는 걸 버거워하고 있는데. 나 지는 거 아니지? 나 너무 올라왔는데 이거? 야! 또 미스했어. 살려줘. 죽고 싶지 않아. 살려줘. 으아! 야, 이 튜브 죽어! 안 돼! 죽었다! 와, 진짜 어렵다. 와, 네, 여러분들. 망했습니다. 이거, 진짜, 10명? 10명은 무슨, 3명 상대하기도 어려워요. 진짜로. 이거, 제가 퍼클루프 메인인데도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? 이거 여러분들도 딱 공개방 파가지고 포커스 나 해달라 한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. 진짜 어렵습니다. 제가 못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. 뭐 아무튼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이번 영상은 컷 편집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네.